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월급 650만 원이 되는 자격증 알려드려요. 해서 APL 570이랑 510 잡아봤는데요. 월급이 650만 원, 요거를 한번 먼저 계산해 볼까요? 65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 달달이 이걸 받게 된다면은, 요거 아까 계산한 건데, 650만 원. 65, 650 곱하기 12. 그러면은 7,800만 원이 되네요. 7,800, 거의 8,000만 원 돈인데, 요거를 우리 연봉 얘기할 때다 세금 포함하니까, 예를 들어서 6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세금을 제하지 않고 받는 돈이라면은, 세금 안 떼고, 세전으로 하면은, 한10% 정도 해갖고, 730 정도가 되겠네요. 730. 7,300이고, 730이면, 곱하기 12 하면, 단순하게, 8,700만 원, 9,000만 원 돈이 되네요. 한 달에 650만 원 받으면은, 연봉이 한 9,000만 원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요, APA 570, 510, 요거 따면은, 연봉이 9,000만 원이 되냐?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되니까 제가 이걸 찍고 있겠죠? 됩니다. 그래서 요거 API 따면은 연봉 9천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1억도 될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덜 적은 덜 적은 덜 적은 말이 좀 이상한데 덜 되는 한 8천이나 7천이 될 수도 있는데 여전히 큰 돈들입니다. 그래서 API 510, 570 이거 어디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정보를 얻어야 되냐? 요 인터넷 가서 보시면 되죠. API 사이트 가셔서 api.org 가셔갖고 검색에다가 api 570딱 하면은 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뜨는데 바로 여기 있군요. api 570 파이핑 인스펙터 해서 보시면은 시험 정보가 쭉 이렇게 나오고 영어로 돼 있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고 처음엔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럴 때는 저 같은 사람한테 그냥 물어보시면 되죠.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등록해야 돼요? 뭐 갖고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때 여기다가 연락 주시면은 되겠고요. 시험 일정을 한번 볼까요? 그잼 스케줄 피스. 22년. 22년 시험은 마감이 끝났어요. 쭉 보시면은 API 510, 570 같이 보시면은 510이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570이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인데 등록 기간이 7월 8일 그리고 8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끝났고 23년도 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API 510이 1월 6일 해갖고 11월 4일 요것도 등록이 끝났죠. 그리고 API 570이 2월 10날부터 3월 3일까지 보는데 9월 아예 9월에 12월 9일까지 접수를 하시면 돼요. 접수하시면은 시험 공부하시고 제가 제 기준으로 시험 공부 한세달 플러스 알파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차가 있어갖고 두달 만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API는 한달 만에 가능할까는 조금 저는 물음표입니다. 한 달은 조금 힘들 것 같고 API는 뭐 저처럼 이쪽 분야의 전문가다. 나 많이 알고 있다. 내 코드 완전 꽤 차고 있다. 그러면은 한달반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난 그냥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한세달 또는 네달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상담도 해드리고 시험 등록이랑 시험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다 안내해 드리니까 여기 연락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API 570을 시험을 봤는데 땄어요. 그 이거 준비해야죠. 월급 650만 원벌수 있는 대로 이직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연봉이랑 월급을 높여야 될 거잖아요. 그러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거 소개해 드리려고 저도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돈좀더 벌고 싶다,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그리고요, 뭐, CWA 영상 이렇게
녹화하면서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월급 650만원이 자격증 딴다고 짠 하고 월급이 650만원이 되냐? 됩니다. 되게 쉬워요. 그냥 돼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되구나. 물론 이 650만원 받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뭐 편의점 알바를 해도 일 되게 빡세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 계속 오지, 손님 대응해야 되지, 점장님 대응해야 되지, 누구 대응해야 되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람 대응하는 게 스트레스가 제일 세죠. 그래서 우리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극도의 그 스트레스를 호소를 하시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하는 일이 대부분의 일이 뭐 진짜 코딩하는 거 컴퓨터랑 막 하는 거 이런 거 제외하고는 뭐 다 대부분 다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프로그래머 분들도 코딩하다가 결과물을 제출을 하면서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요 자격증은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고액 연봉과 고액 월급을 받는 이 자격증은 사람도 상대를 해야 되지만 기계도 상대해야 되지, 뭐 배관도 상대해야 되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작업 같은 거 대응해야 되지. 쉽지는 않아요. 쉬운 일을 하는데 돈 많이 주는 데가 사실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쉬운데 돈 많이 주는 데는 없다. 돈 많이 주는 데는 그 이유가 있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고생스러울 수는 있다. 하지만 돈은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짠 하고 막 일도 안 하는데 650만원씩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요 자격증 요거 소개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여기로 연락 주세요.